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수학 1등급 제조기 내신의 여왕, 네, 남혜영입니다. 대구 친구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와, 굉장히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정말 너무너무 직접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겨울방학 시작했죠? 네, 저도 겨울방학 이제 시작이 돼서 겨울방학 특강, 네, 현장 수업이 예, 개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현장 수업을 이제 계속 예비고일, 예비고2 친구들이랑 함께 이제 신나게 네,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금요일에, 어제는 제가 광주 설명회를 갔다 왔고요. 금요일에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친구가 교무실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선생님,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수학을 잘 못했는데 고등학교 수학 굉장히 어려운데 잘할 수 있을까요? 정말 잘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잘할 수 있어요. 무조건 여러분들은 잘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방법,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안을 좀 제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사실은요, 강의 경력이 굉장히 오래되고 이런 이제 전국 설명회도 굉장히 오랫동안 여기저기 다 다녔었는데, 매번 이렇게 무대에 올라오고 새로운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면 긴장이 되고 좀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좀 많이 떨리는데, 그래도 이 시간이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한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 네, 제대로 열심히 한번 전해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회에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제가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변화되는 수학 입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내신과 수능에 대해서, 수학 내신과 수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겨울방학 수학, 수학 실력을 올리게 되는 진정한 이제 수학 학습법,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수학 성공학습 전략이라고 하는 이제 제목으로 제가 좀 타이틀을 달아봤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2015 개정 교과, 여기 많이 덥죠? 저도 사실 복장이 오늘 굉장히 얇거든요. 근데 여기 딱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 열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굉장히 더운 것 같아요. 많이 더우시죠? 아, 더워요. 네, 이 2015 개정교육과정인데, 여러분들 윗학년부터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예, 교과서가 바뀌어서 이미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부터 그들은 예전 구 교육과정의 입시로 가역나형으로 시험이 치러지다 보니까 진정한 어떤 입시의 변화는 여러분들부터 네,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입시가 2022학년도 수능입니다. 2015 개정교과에 걸맞춰서 예, 확실하게 변화된 입시로 여러분들부터 예, 치르시게 돼요. 그래서 2022학년도 입시를 변화의 입시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입시 폭탄을 너희들이 맞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좀 변화가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우게 되는 이제 과목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1학년 때는 수학을 배워. 수학 한 권, 두꺼운 책. 학교 가면 이제 받게 되는 교과서. 그게 이제 편의상 상편, 하편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공통 과목으로 수원과 수투가 있어요. 2학년, 3학년 돼서 배우시는 과목.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으로 확통, 미적분, 기하. 이건 이제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게 되는 교과예요. 자, 이런 어떤 단원들은 짤막짤막하게 이제 수학 상하에서 1학기, 2학기 때 배우시는 부분이, 1학기 때는 뭐 다항식, 방정식과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있고, 뭐 하편에는 집합명제, 함수, 경우일수 등,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1학년에 학습을 하시게 됩니다. 자, 2학년, 3학년 때 배우게 되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보시면, 공통과목에는 수원과 수투, 선택과목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택해서 학습을 하시게 되는데, 이거의 어떤 세부 사항 같은 경우, 세부 단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집에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자료집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질문 게시판에 어떤 질문이 올라왔어요. 선생님, 제가 개정교육과정 2015 개정교과 수투를 공부하는데 왜 이게 미적분이에요?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2학년 때 배우시게 되는 그 수투가 미적분이에요.
근데 선택 과목의 미적분이라고 하는 교과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항함수의 미분적분, 모든 여러분들이 다 학습하시게 되는 그런 미분적분은 수2에서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선택을 해서 미적분을 또 학습을 하게 되면 거기 이제 초월함수, 그러니까 뭐 지수, 로그, 삼각함수, 뭐 유리무리함수들을 미분적분하는 그런 교과를 이제 미적분에서 학습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세부 단원들은 여러분들이 자료집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는 그 2022학년도 수능 출제 범위부터 예,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공통 과목으로는 수원, 수투를 보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는 한 과목을 택해서 화율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한 과목을 택해서 봐요. 그러니까 총 수능의 예, 시험을 보게 되는 교과가 세 과목 이렇게 예, 시험을 보게 됩니다. 2022학년도 수능의 핵심안은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수학시험이 이 역대의 수능에서는 가형과 나형으로 봤어요. 그래서 자연계랑 인문계가 시험지가 다르고 아예 시험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그 교과들을 공부해서 가형은 가시험지, 그러니까 자연계는 나형은 인문계 이렇게 해서 시험을 나눠서 봤는데 여러분들부터는 공통과목 모든 친구들이 수학1과 수학2를 보고요. 그리고 선택해가지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한 과목을 택해서 총 세 과목을 수능시험에서 치르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바뀌게 된 수학시험에서 가장 큰 변화가 될 거고 이제 대입의 간소화, 아까 앞에서 남영고 소장님께서 열심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정시 모집 비율을 30% 이상 좀 늘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수시 모집 비율이 크다라는 거. 그리고 뭐 EBS 연계율 같은 경우에는 참고적으로 50%로 하향 조정됐다. 자,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내신과 수능, 제가 오늘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그랬죠. 첫 번째는 변화되는 입시. 자, 두 번째는 내신과 수능. 세 번째는 겨울방학 수학학습법이에요. 자, 두 번째, 지금 내신과 수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아까 정시 모집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수시 모집이 비율이 크다고 했죠. 그 수시 모집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이런 전형들의 가장 밑바탕은 내신 관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부터 입시에 성공하는 지름길은 내신 대비를 잘하는 것, 내신 점수를 잘 따는 것이에요. 이수 단위가 높은 과목들의 내신 관리를 철저하게 해라. 이수 단위가 높은 과목은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예, 시간표상에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과목. 자, 예상하는 대로 국영수, 그리고 아까 잠깐 제가 저기서 엿들었는데 과학사회, 또 마찬가지로 이수 단위가 높아졌어요. 그런 교과들의 어떤 내신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내신 시험을 보죠. 그럼 석차가 나오죠. 거기다 곱하기 이수 단위. 그래서 그것이 바로 대학에서 반영하는 내신 점수예요. 그래서 곱하기가 많이 되는 이수 단위가 높은 그런 교과들의 비율이 내신 점수로 반영되는 비율이 커지다 보니까 그런 과목들의 내신 관리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학교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 내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쵸? 알고 있죠? 중간고사, 기말고사인데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지필고사라고 하는 것이 중간고사랑 기말고사예요. 그리고 수행평가가 있어요. 그 수행평가를 이제 틈틈이 학교 선생님이 평가를 해요. 뭐 쪽지 시험을 보든지 뭐 여러 가지 기타 뭐 평가를 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행평가에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하는데 거기서 1점, 2점 자 이런 점수들이 나중에 합산이 돼서 뭐 1학기의 내신 점수, 2학기의 내신 점수로 환산이 될 때 그 수행평가에서 그 빼먹은 그런 점수들이 여러분들의 등급을 낮게 할 수도 있고 석차를 밀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학교에서 하는 모든 평가 아주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 그게 뭐 5점, 3점이 반영되는 그런 평가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치밀하게 집요하게 여러분들이 들러붙으셔야 돼요. 자, 3, 6, 9, 11월에 전국연합학력평가라고 하는 모의 수능시험을 봐요. 수능시험 보잖아요. 그거의 모의적인 형태의 어떤 모의고사 시험을 보는데 3, 6, 9, 11월에 그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각각에 맞는 해당되는 단원을 공부하시면서 모의고사 전에 기출문제를 풀면서 수능형의 문제를 조금 적응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1학년부터 하실 수 있는 수능 대비예요. 자, 선생님이 본격적인 내신 대비 D-4주 꿀팁을 지금 덥죠? 선생님도 덥네. 많이 더워요. 지금 여기 굉장히 너무너무 더워. 자, 본격적인 내신 대비인데 사실 여러분들을 제가
자주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저는 대구에 내려오는 KTX를 타고 내려오면서 와 진짜 내가 대구 친구들을 이렇게 직접 만날 수 있어? 되게 설레면서 왔거든요. 3월 달에 만약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면 당연히 이 얘기는 3월에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겨울방학 시작에 여러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여기 앉으신 모든 친구들이 첫 중간고사에서 정말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중간고사 대비가 조금 이르긴 하지만 D-4주 꿀팁을 지금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내신 대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익히 들으셨겠지만 고등학교 내신 대비는 중학교 내신 대비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점수 따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근데 이거는 중간고사 시험을 보기 전에 4주 전까지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 내에 있는 어떤 개념 완성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주부터는 본격적인 네, 내신 대비 체제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4주 전, 3주 전에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학교에서 나가는 교과서, 부교재,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 그것을 꼼꼼하게 푸시고 자, 문제 누가 출제하죠? 학교 수학 선생님 출제해요. 우리가 수능 볼 때 수능 시험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평가원의 의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무슨 의도가 있을까를 고민하죠. 여러분들 내신 점수는 내신 시험은 학교 선생님 출제하세요. 학교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풀어주는지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나가는 교과서, 부교재, 그 다음에 프린트를 빠짐없이 D-4주차, 3주차까지는 푸셔야 되고 2주차, 1주차에 꼭 하셔야 될 일은 시간을 재고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 엄청나게 많이 했어. 그러면 시험을 잘 본다. 맞겠죠. 당연히 공부 안 한 친구보다는 많이 한 친구들이 네, 시험을 잘 보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루 종일 수학시험을 봐요. 그럼 당연히 많이 공부한 친구가 점수를 잘 받게 되어 있어. 근데 우리 수학시험 몇 분 동안 볼까? 100분? 학교 내신시험 50분. 근데 답안지 작성하고 선생님 종 치고 들어와 막 앞에 있는 애가 시험지 늦게 줘. 자, 45분에 보통 25문제에서 35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그러면 거의 문제 푸는 기계가 돼야 돼. 째깍째깍째깍 시간 이렇게 지나갈 때 여러분들은 문제 푸는 기계가 돼서 막 25문제, 30문제, 35문제를 풀어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D-2주차, 1주차에는 반드시 내가 어떤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풀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 거야. 그럼 30문제 정도를 동그라미를 쳐서 자 시간을 체크하고 40분 안에 내가 이 30문제를 풀 수 있는가 계속해서 예,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면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빠르게 풀고 그 다음에 이런 거에서 풀이 과정 자체가 내가 적는 게 조금 서툴면 아 이걸 이렇게 연습해서 이렇게 좀 시간 안에 풀어야겠다라는 것을 최소한 2주 전부터 시험을 보기 직전까지는 연습을 하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중간고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수학시험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엄마 나 시간 모자랐어. 대박. 자 학원에서도요 중간고사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저한테 제일 먼저 달려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객관식 문제까지는 내가 풀으니까 종 쳤어요. 주관식 제가 하나도 못 봤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시간이 모자란다는 걸 알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네, 대비를 하시고 중간고사를 보러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덥죠. 쉬어가는 타이밍에 이제 그 고등학교 졸음에 대한 여기 지금 그런데 여기 지금 밝잖아요. 사실 어두워도 무대가 어두워도 여러분들이 눈빛 이런 게 다 보여요. 저기 앉아있으면 제가 안 보일 것 같은데 다 보입니다. 그래서 다 보이는데 여긴 밝다 보니까 진짜 다 보여. 단 한 분도 눈을 감고 계시는 분이 없네. 자, 제가 고등학생 졸음에 관련된 조사를 했어요. 자, 고등학교 선생님. 선생님의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지 내신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자, 보니까 수업 중 졸았던 적이 있는가? 여러분들 졸았던 적 있죠? 자, 몇 퍼센트가 졸았다고 했냐면 84%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진짜 놀라운 게 저는 맨날 아이들을 보잖아요. 과연 16%가 졸은 적이 없었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많은 퍼센트가 졸아본 적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졸아서 창피했던 경험은 자, 수면 놀람증. 뭔지 알죠? 자, 제가 막 수업을 하는데 갑자기 저기서 책상에 덜컹. 자기가 자다가 자기가 놀랬어. 자기가 깼어. 두 번째, 암호 노트입니다. 자, 제가요.
제가 판서를 되게 중요시하고 개념 노트를 되게 열심히 필기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예비고일, 예비고이 뭐 친구들 노트를 검사합니다. 어느 정도 필기를 열심히 해놨나 노트를 검사하다 보면 그 친구의 무의식의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아, 이 아이의 무의식의 세계는 이거구나. 자, 아모노트고 이제 침얼리 노트 등 이렇게 됐고요. 졸게 되는 수업은 뭐 수학, 국어, 영어 이렇게 되는데 당연해요. 왜냐면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아침 시간이다 뭐 그리고 점심 먹고 난 이유다 뭐 이런 조사들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네, 이제 수업을 듣거나 뭔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졸지 마시고요. 네, 졸지 마시고 만약에 졸려 그럼 일어나서 조금 선생님 제가 졸리니까 일어서 수업 들을게요 하면서 자기 자신 밤에 충분히 주무시고 낮 시간에 깨어있는 그 시간에는 네,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그 겨울방학 수학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가지예요. 근데 이게 간단한 내용이니까 첫 번째는 목표 설정이고요. 두 번째는 네, 확실한 선행 네, 스피드업입니다. 자, 세 번째는 완벽한 개념 파업이고요. 네 번째는 1일 수학 30제입니다. 자, 목표 설정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꿈을 이루라. 자, 여러분들 아주 작은 목표부터 예를 들어서 제가 잠깐 일로 가도 되나요? 자, 아주 작은 목표 내가 오늘 하루에 30문제를 풀 거야. 그리고 나는 일주일 동안 인강 7강까지 볼 거야. 한 달 동안 수학상을 끝낼 거야. 그리고 나는 뭐 앞으로 그런 이제 사소한 어떤 그런 작은 목표부터 시작을 해서 나는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할 거야. 그리고 나는 네, 장래 무엇이 될 거야. 까지도 여러분들이 목표를 꼬박꼬박 세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친구랑 탁구를 쳐. 친구랑 탁구를 치는데 떡볶이 내기를 했어. 그런데 내가 자꾸 지고 있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나쁘죠? 왜냐면 내가 이겨서 떡볶이를 얻어먹어야 되니까. 그럼 일단 우리의 뇌는 목표를 세운 거예요. 아, 내가 탁구 시합에 이겨서 친구한테 떡볶이를 얻어먹어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 지고 있으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야. 우리의 뇌가 목표 지향 메커니즘에 의해서 시냅스가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아, 잘해볼 거야. 이제부터 더 집중할게. 해서 탁구를 치겠죠. 두 번째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시험을 봐야 돼. 내일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있어. 이 시험을 잘 보게 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산돼서 내 석차가 확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시험이야. 근데 오늘 스카이키스를 하는 거야. 망했어. 어떻게 해요? 스카이키스를 봐요. 보죠. TV를 틀어. 보지만 너무나 행복해? 보면서 너무나 행복해? 아니지. 가슴이 답답하지 않아요? 가슴이 답답하죠. 난 스카이캐슬을 보고 있어. 그렇지만 내 마음은 답답해. 왜 그럴까요? 우리의 내가, 나의 목표는 내가 내일 보는 시험을 잘 봐서 점수를 잘 받아야지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어떤 목표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심리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TV를 꺼요. TV를 끄고 아, 앉아서 수학 문제 한 문제라도 더 풀자 이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 내가 그 스카이캐슬을 끝까지 봤어. 끝까지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이걸 끝까지 봤으니까 조금 더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자자 이런 마음이 생기죠. 만약에 내일 보는 시험이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거였다면 스카이캐슬 굉장히 재밌게 행복하게 보셨겠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의 뇌는 목표 지향 메커니즘에 의해서 내가 목표를 세우게 되면 나를 그렇게 돕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목표라도 여러분들이 세우시는 것과 세우지 않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 자, 두 번째는 확실한 선행인데 제가 이제 수학을 이제 가르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15년이 좀 넘었는데 매번 아이들을 뭐 겨울방학 시즌부터 시작해서 쭉 1년, 2년, 3년을 계속 끌고 가면서 뭐 내신 대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커리큘럼을 사실 온라인에다가도 구현을 해놓은 거예요. 이 처음에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수학상을 내가 공부할 거야. 그러면 상에 있는 앞에 있는 1단원을 계속해서 파요. 그래서 개념을 공부하고 아래쪽에 있는 내신 고난도 문제부터 시작해서 수능의 어떤 고난도 문제까지 해서 막 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쳐요. 지치고 진도를 못 나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책의 앞부분만 까매. 앞부분만 팠어. 뒷부분은 허해. 그래서 학교를 가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한 달 정도 코스를 잡아서 한 학기 분량의 개념, 그러니까 한 학기 분량의 1단원, 2단원, 3단원에 어떠한 개념들이 있고 그 개념 안에 유형들이 어떤 것이 있고 증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자 이런 것들을 학습하면서 넘어가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수학 학습 큰 그림을 그려놔라. 기본적인 뼈대를 잘 세워놓고 수학은 한번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자, 개념도 한 번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두 번째 들어가셔서 이제 심화학습 완벽한 개념으로 가셔야 돼요. 자, 완벽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 깊은 개념 학습 습관화하라예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한 번에 어떤 개념의 뼈대를 세워놨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학교 내신 기출문제, 모의고사 기출문제 등 어떤 그런 문제들을 접하게 될 거예요. 그런 문제를 그냥 풀고 끝내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신 기출문제건 모의고사 기출문제건 왜 중요할까요? 그 기출문제 안에 출제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출제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이 문제를 출제했을까?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신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면서 아, 내가 표면상 공부했던 A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 그 개념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된 거야? 내가 1단계에서 2단계 넘어가고 3단계까지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개념들이 왜 이렇게 엮이게 된 거야? 이런 거를 고민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과 그냥 뭔가 문제를 그냥 풀고 훅 이렇게 지나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기출문제를 다루실 때 나는 이 문제를 분석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내가 표면상 뼈대로 잘 세워놨던 그 개념에 살을 붙일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는 살을 붙일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개념 학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풀이를 하시면서 그 안에서 개념을 꺼내는 행위를 계속하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체계화를 시키게 되면 개념은 공부했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라는 말보다는 어떤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아, 이 안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더 보는 눈이 조금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 이렇게 기출문제를 풀면서 완벽하게 개념의 살을 채워라. 자 마지막으로요. 1일 수학 30주입니다. 제가 매일같이 하는 얘긴데요. 수학문제 30문제를 매일같이 푸는 거예요. 수학문제 100문제 매일같이 푸는 거 그렇게 양치기로 뭐 한 달에 뭐 문제집 뭐 세 권 끝냈어요.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뭐 선생님 저는요 이번 한 달에 뭐 한 네 권 풀었어요. 이런 친구들 진짜 많아요. 뭐 다섯 권 풀었다, 뭐 몇 바퀴 돌렸다 그런 친구도 굉장히 많은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선행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 문제 한 문제를 한 문제를 풀 때 질적인 문제 풀이를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매일같이 30문제를 내가 서술형으로 풀어야 됩니다. 서술형 답안 작성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걸 수식으로 작성하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30문제를 매일같이 서술형으로 왜 틀렸는지 이 문제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적어보시면서 30문제를 풀게 되면 이게 한 달에 되면은 900문제가 되고 처음에 30문제, 60문제는 별게 아닌데 한 달이 지나면 900문제고 2월 말이 되면 1800문제 3월 말 정도가 되면 2700문제가 됩니다. 이게 쌓이면요. 내가 한 문제 한 문제에 굉장히 정성을 쏟았기 때문에 그 문제 하나가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풀어내는 어떤 10문제 정도의 어떤 소화를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돼요. 제자들이 이 30문제를 푼 노트를 못 버린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수학문제 연습장에 풀면 연습장 버리죠. 안 버려요? 모아놔요? 네, 모아놔요? 네, 이 30문제는 자기가 좀 정성을 들였고 이게 내가 그렇게 900문제, 1800문제가 되면 본인 스스로가 만족감이랑 보람 같은 걸 느끼게 돼요. 그 만족감이랑 보람 같은 게 느껴지기 때문에 노트를 못 버리는 거고 그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자존감. 자존감은 자신감이 될 거예요. 자존감은 자신감이 되면 그러면 그 자신감이 생기게 되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네, 1일 수학 30제. 그래서 매일같이 내가 수학적인 뇌가 아니다 하더라도 수학적인 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네, 마지막이네요. 꿈을 품고 무언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시작하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 용기 속에 천재성 그리고 힘, 기적이 들어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만나러 왔거든요. 진심으로 너희들,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들은 당연히 잘할 거고요. 무조건 잘 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방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려도 시작을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 공부를 하다 보면,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쉽지 않아요. 어려워, 힘들어, 지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그리고 도와주는
남의 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이랑 함께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만나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